남자 이런 패션 극혐한다. 어떤 패션인가요? 스키니지. 스키니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다리가 얇아 보이는 게 남자답지 못해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다리가 되게 튼튼하신 분이 스키니인 거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출발! 우리 두 분이 가장 극혐하는 남자 패션 어떤 패션입니까? 우리 알잖아. 뭔데? 저희 어제 길 가다가 예. 어떤 트렌치 코트 입은 남성분 계셨는데 예예. 저 별로였어요. 트렌치 코트가 별로였나요? 아 여기 잠궈가지고 약간 안에 아래 안 보이게 입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아 그렇죠. 바바리맨? 뭔가 시원하게 오픈할 수 있는. 그렇죠. 어제 봤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오픈 마인드로 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서구의 문화를 많이 좀 도입했다고 하지만 그 오픈까지는 아닌데 네. 너무 시원하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패션이 좀 약간 좀 겉으로 봤을 때 좀 부담스럽다. 차라리 만약에 밑에 좀 뭐 바지가 보이고 그랬으면 아, 그쵸. 뭐 괜찮았을 텐데 밑에 막 이렇게 오픈이 입긴 예. 이번에 약간 살색 바지 입으셔가지고 아 또 네. 살색 바지를 입었구나. 우리 DF는요 한번 스키니지? 하얀색 스키니지? 하얀색 스키니지 좀 많이 낀 거 많이 낀 거 혹시 뭐 전문 용어 아시나요 우리 그? 아 그거 네. 어떻게 말해요? 네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그 그거 어떻게 말해요? 그렇죠 이렇게 네.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게 그렇죠 우리 대학교별로 조가 있잖아요 같은 조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네, 조별로 스키니진이면 이제 조끼니진이라고 그렇죠 아 조별로 입으니까 우리가 그 조끼니진이라고 하거든요 아 조별로 다들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아 그걸 되게 좀 극혐한다 말씀이시구나 아 자 두 분이 생각하시는 남자의 극혐 패션 어떤 거 있을까요? 너무 후질근하게 추리닝까진 괜찮은데 예. 추리닝인데 막 여기 위에는 되게 카키 색깔 반팔 입고 아래는 파란 색깔 추리닝 입고 색깔 조합이 잘 안 맞는 너무 그 투머치 아 네, 너무 투머치 아 그러니까 좀 컬러 조합을 좀 잘 맞췄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는요? 저는 여기 체인 단 거 싫어해요 아 전형적인 상남자의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체인도 이런 게 있습니다 체인도 이제 그 이렇게 붙였느냐 조금 늘어났느냐 아니, 늘어나는 거 아 그러면 약간 그 힙합 쪽은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오토바이 계열보다는 힙합이 좀 더 싫다 맞잖아요. 힙합은 또 좋아해요. 아 힙합은 좋아하지만 체인은 싫다라는 말씀을. 어릴 때 혹시 아버님께서 뭐 자전거 가게 하다가 혹시 망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네. 혹시 체인점 했다가 뭐 안 된 경우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 그런 패션 굉장히 극혐한다. 어떤 패션이 있나요? 민소매. 여름에 민소매. 겨우 막 다 보이는데 네. 땀 나는데 막 이렇게 땀 쩔어 있는데 민소매. 민소매 어떤 게 싫다? 민소매 체인 바지. 출발! 가장 극혐하는 남자 패션? 티셔츠. 아, 티셔츠. 아. 한 단어로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렇죠. 한 단어로 티셔츠. 그렇죠. 뭔가 우리가 의상을 입을 때도 입체감이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찌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약간 너무 시선 강탈이 돼. 아, 그렇죠. 너무 이렇게 찌 쪽으로는 할 수가 없고 말씀하실 때. 그렇죠. 괜히 밑에 보기도 좀 뭐한데 계속 눈에 걸리긴 하고 밑에 보기도 좀 뭐하고 근데 계속 눈에 걸리고 그 뭐 티셔츠도 약간 그 복근이 또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냥 찌만 나오고 있고 어쨌든 찌 복근 쳐치면 모르겠지만 티셔츠만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싫어 맞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찌한 거는 싫다라는 말씀하셨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묵직 발트로 찌 안 내실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은요? 바지가 너무 꽉 끼는 거를 스키니진. 네. 아까 전에도 스키니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전문용어로 이제 대학교 이제 생활하면 많은 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각자 조 한 조에서 다 스키니진 입었다. 그 우리 전문용어 조끼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한 조에서 모든 조원들이 다 스키니진 입고 와서 교수님이 너희들 다 조끼니진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아 같은 조원이니까 조에 있는 조원이 전부 다 입고 온 거예요. 같은 조원이 전부 다 입고 오니까 너희들 다 조끼니진이지라고 했던 조끼니. 그렇죠. 그런 또 이제 그 후일담이 있는데 출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남자의 극혐 패션 어떤 게 있나요? 일단 회색 맨투맨을 입고 노란색 그... 이런 약간 이런 거 있는 그 동그라미 안경에다가 가방 이런 거 약간 입고 네. 네.
그치, 매너다리 이런 거. 약간 나이키 안경 쓰고 약간 좀 그런 가방 이런 것도 싫고. 아, 진짜로? 어떤 생긴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진짜로. 그딴 패션이 다 있네, 진짜로? 그니까. 그런 말도 안 돼, 개 패션 하는 그딴 소리, 그딴 새끼가 어딨냐, 도대체. 아,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무슨 그런 패션 하는 새끼가 어딨어, 도대체. 맞잖아요. 예, 너희들 다 뒤질래, 진짜로? 아, 농담이고. 아, 근데 진짜로 한 번. 진짜 이런 패션 되게 싫습니다. 아, 저는. 과한 패션. 과하다. 과하게 힙한 패션. 어떤 게 좀 과할까요? 약간 힙합 티가 한데 너무 막 모자도 뭐 눌러 뭐 위에 잠깐 모자도 그냥 얹어 썼다가 뭐서 똥 싼 듯한 바지 입고. 아, 꽃두키. 어? 똥 싼 바지. 되게 구찌 막 이런 벨트 막 메고. 아, 거기다가 꽃투띠까지. 네, 시끄러. 출발. 있으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디다 광? 나도 광준디. 나도 쌍손동. 아, 그래요? 쌍손동. 어디 어디 광천동. 광천동. 아, 우리 또 전라인들. 자, 인사 한번. 향수 회사에서 이렇게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향수요? 예, 향수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 글로벌 제이로 부르셨죠? 그게 뭐예요? 호리병처럼 생긴 거. 향수. 어떻게 하셨어요? 제이로 뿌리셨죠. 향수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아, 무슨 향수 뿌리냐. 호리병처럼 되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그 혹시 있나요, 지금? 네. 봐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또 보면 알거든. 이게 제이로라는 그, 향수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또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호리병처럼 생긴 거죠. 그렇죠. 아~ 그래, J-R-O, J-L-O, J-L-O. 그렇죠. 제이로라는 향수를 이렇게 또 제가 한번 직접, 그렇죠. 아~ 바로 맞추지.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CC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스타일? 좀 안 쉬워 보이는 남자. 안 쉬워 보인다? 네. 나를 처음 보자마자 처음 만나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데 갑자기 막 좋아하는 거 말고? 쌩까고. 아, 약간 좀 츤데레 같은? 네, 싸가지 없는 새끼. 아, 죄송해요. 근데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싸가지 없는 거의 포인트는 네. 싸가지 없는데 호감이 가잖아요. 네. 잘생겨야 돼. 아, 맞아요. 맞잖아. 포인트 괜찮아야죠. 봐, 포인트 봐봐. 내가 싸가지 없어 봐요. 네. 그냥 진짜 갸스키지. 원빈? 원빈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원빈은 CG. 아니, 포인트가 이거라니까. 제가 만약에 싸가지 없어요. 에? 그럼 저 갸스키 되거든. 근데 에이, 내가 만약에 좀 잘생겨봐봐. 그럼 뭐. 어머, 되게 매력있다. 침대를다 잘생기신. 예, 못생긴 편은 아니에요. 잘생긴 못생긴 편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일단 약간 여기는 좀 침대를 같은 약간 남자. 에이. 우리 여기는? 이런 스타일이면 내가 진짜로 좀 괜찮게 정말 CC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무쌍. 아, 무쌍. 잠깐만, 두 번 미안. 잠깐만, 이 친구는 진짜 가려고 했어. 농담 아니고, 방금 피스까지 잡으려고 손 드는 거 봤어, 내가 지금. 꽃투띠라고. 원래 이렇게 또 그냥 막 되게 끼는 거 얘기할 뻔 그냥 대놓고 그냥 꽃투띠라는. 네. 그렇죠. 전공 애완동물과예요. 그렇죠. 애완동물도 꽃투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죠. 애완동물도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꽃투띠요? 항상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수컷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동물들은 다르죠.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상형 말씀 한번 하시고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형이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아, 맨날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삘 가는 대로. 본인이 삘을 갈 때 어떤 걸 좀 삘이 많이 등치? 가나요? 등치 있는 사람. 좀 약간 듬직한 사람. 그리고 또? 잘생기면 좋죠. 오빠야, 그래.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 표정이 지금. 너 하나만 더 해봐라. 너 하나만 더 걸리면 바로 신고간. 바로 신고. 바로 집행 위에다 약간. 우리 여기 친구도 한번. 이런 스타일 되게 선호합니다. 무쌍. 무쌍에? 무쌍에 사납게 생긴 사람. 와, 안 무쌍. 아, 죄송합니다. 진짜 손절감. 인정? 제가 조금만 뒤쪽으로 좀 오셔서 제가. 잠깐만요. 들어오시고. 뭐 마이클 잭슨인가요, 지금? 갑자기 문어크를. 수상한 흥신소 꼭 보세요. 아, 수상한 흥신소. 원래 약간 좀 연극을 보시는 분들이 또 그 연극을 보실 때 약간 본인은 좀 신경을 좀 약간 많이 좀 대면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이렇게 누군가를 약간 뭐 스토킹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 아는 언니가 의뢰한? 나와가지고. 아, 아는 언니분께서. 참고로 제가 또 대학로 연극배우 출신이거든요. 오! 네, 그렇죠. 어우, 제가 또 뮤지컬 많이 해가지고. 지금이 순재. 이순재. 지금이 순재. 네. 이제 20살 정도? 28, 26이에요. 오, 진짜로? 아, 나이 많아서 안 나오는 거구나. 일단 좋은 점 먼저. 좋은 점이요? 예. 좋은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없고요. 나쁜 점은? 나쁜 점은
일할 때 자꾸 손님들이 무시해요. 아 손님들 무시하고 또 편의점 가서 담배 살려면 막 그냥 계속 민증 맞잖아요. 민증 검사는 안 하던데. 아 그냥 바로 담배를 주시던가요? 지금 그 말인가요? 그냥 의심하고 담배를 바로 아 단골이니까. 아 딩딩 감사합니다. 이거 유튜브 올려도 괜찮겠죠? 네. 유튜브에 저 어차피 안 나오셨으니까 유튜브에 출발 연습하고. 유튜브에 봤어요. 아 진짜로요? 어떤 거 혹시 뭐 춤추는 거 보셨나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이 엄청 나치 이거요. 아 그렇죠. 유튜브 좋아해가지고. 혹시 뭐 뉴스에서 보신 건 아니시죠? 아, 그런 겁니다. 뉴스에서 보신 뭐 갑자기 뭐 음주운전 하지 않았을 때 이창용 출발 드림팀 보신 건 아니시죠? 아 오! 예. 맞아 그분 닮았다고 봤어요. 그분 닮은 영상 봤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이상형 한번 말씀하시고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저 재밌는 사람. 좋아. 아 재밌고 유쾌하고? 아이고 우리 여기 친구는. 어. 성격 맞는 사람. 아오. 어, 죄송한데 성격 맞는데 손 이렇게 하시면 좀 손 방금 네. 모양이 이렇게 손 성격 맞는 사람 이게 좀 네. 위치가 좀 이상했으니까 네. 예. 그냥 성격 맞는 사람인데 성격 맞는 사람 이러니까 아, 순간 좀 이상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혹시 약간 그 뭐 걸그룹 준비하시거나 막 그런 분들 계세요? 아 이거 그냥 일반 학생이세요? 손님 건 적이 없어요? 고등학생이에요. 아 고등학생이에요? 지금도 골프 치나요 혹시? 대체 또 골프 아시는 분 많이 계시니까 저 이 정도 칩니다. 아, 몇 타 정도? 80. 아직 어리십니까? 몇 타 정도? 80. 원래 72가 파잖아요. 와 여러분들 야, 이 정도 치면 거의 웬만하면 보기 하나씩 다 하는데 그러면 파 치는 홀도 있고 보기 하는 홀도 있고 버디 치는 홀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여성분들 되게 좀 극혐하는 싫어하는 남자의 패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생각하는 남자의 극혐 패션. 어 잠만 지금 웃음은 형님 약간 그러니까 너라고 말하고 싶다 혹시 이건가요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저를 보시면서 너야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그런 의미는 아니시죠? 예. 약간 표정이 그건 너 이런 약간 그건 너. 예, 어. 건강해 보이고. 두바이 살아요. 예? 두바이 살아요. 아 두바이 사세요? 어 저랑 친구예요. 아, 그래. 반갑습니다. 어 두바이. 어 두바이면 약간 그쪽에 그 혹시 뭐 석유 재벌과 같이 이렇게 뭐. 와인한씩 때리는 그런 사이인가 없죠? 그런가요? 전혀 모르는 사이고요. 아 전혀 모르는 사이요? 네. 아 두바이는 또 그 외항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혹시 외항사 쪽으로? 네. 어, 다 느낌이 여기는 승무원. 두 분 다 승무원이시구나 그러면? 저는 그렇고 예. 이 친구는 영어 교사. 아 영어 교사. 아 너무 조합이 좋다. 영어를 배우시고 두바이로 가시고. 딱 좋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석유 왕자랑 만나고 싶은데 티셔츠여서 바로 헤어지고. 맞잖아요. 내게 되게 괜찮고 막 람보르기니 타고 간다고 티셔츠여서 아예 싫어 이렇게 또. 캔슬하시고 괜찮아요. 예. 나만 보는 남자? 아 그래요? 네. 아. 어, 죄송해요. 아 이상형 그거 아니죠? 아 나만 보는 남자라고 하시길래 이렇게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아, 조금만 더 가까이. 야 나만 보는 남자. 다른 거 뭐 외모라든가 다 필요 없고요? 외모요? 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근데 본인만 바라봐요. 바라보는데 찌가 계속 바라봐요. 찌가 그쪽 맞으시죠? 맞나요? 던졌는데 그냥 던졌는데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요 저 닮은 딸 낳을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로